문제는 타이밍.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.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라이더. 잘 파는 게 투자다. 유안타 증권. 안녕하십니까. 금일 나이스 정보 통신을 설명드릴 기업 분석팀 안주환이라고 합니다. 나이스 정보 통신은 벤 사업자입니다. 이 벤이라는 거는 각 가맹점에 설치된 단말기랑 그다음에 통신망을 통해서 이제 카드 승인 데이터를 중계를 하고 점표 매입, 그다음에 대금 청구 등의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.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그 오프라인 그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카드사 대신 이제 업무를 이제 그 위탁받아서 좀 진행을 해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현재 그 나이스 정보 통신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이제 벤 시장 점유율은 이제 23%로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. 이 시장 점유율은 처리 건수 기준으로 이제 집계된 시장 점유율입니다. 2020년 기준으로 이제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이제 벤 비중이 한 40% 정도 되고, 그 다음에 온라인 그 결제 대행 사업인 PG 서비스가 이제 60%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19에 따라서 온라인 쇼핑 시장이 워낙 좀 좋았기 때문에 이 PG 매출액이 증가를 하면서 꾸준하게 비중이 올라왔습니다. 투자 포인트는 결국에는 이제 백신 보급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, 그 다음에 소비 심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 기반의 벤 매출액이 이제 플러스 성장을 하면서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. 피지 매출액은 뭐 워낙 뭐 시장 자체가 좋기 때문에 향후에도 연평균 한 30% 이상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그 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는 당연히 이제 그 역성장을 이제 했는데 올해는 일단 한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 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대로 수익성도 굉장히 좋은 사업부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이 확대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부입니다. 이에 따라서 올해 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한 4% 정도 성장한 한 2,225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, 향후에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라고 하면 이 외형 성장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PG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외형 성장은 굉장히 이제 좋은 사업부입니다. 올해에도 거의 뭐 70% 가까이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다만 이제 이 PG 쪽 같은 경우에는 벤 대비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해서 수익성 자체는 좀 낮다라는 좀 아쉬움은 있기는 하지만 성장성이 높아서 전사 외형 확대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한 26% 성장한 6,521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,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한 15% 이상 성장한 이제 424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올해는 그 벤과 피지 사업부 모두 일단 성장하는 해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. 특히나 이 이익의 80%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벤 부문 매출 성장에 따라서 영업이익 확대폭도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작년에는 이 비대면 소비가 워낙 많이 늘어나면서 이 온라인 결제가 확대되면서 이 PG 업체들의 실적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. PG 업체라고 하면은 뭐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있고 뭐 KG 이니시스, 그 다음에 KG 모빌리언스 같은 이제 대표적인 업체들이 있고요.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작년에 이제 주가 흐름도 굉장히 이제 좋았습니다. 온라인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종목 선택도 지금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. 그렇게 본다고 하면 국내 결제 업체 중 이 벤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이제 나이스 정보 통신의 수혜가 클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주가 자체도 현재 뭐 올해 그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한 10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 굉장히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뭐 부담 없는 이제 편안한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예, 이상으로 금일 나이스 정보통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문제는 타이밍.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. 유안타 T라이더.